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가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종찰 해인사에 이르렀습니다. 해인사에서 화엄사상과 호국 애민정신을 가슴에 새긴 순례단은 마지막 삼보성지인 불보종찰 통도사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물과 새, 바람 소리와 함께 세월 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해인사 소리길. 열흘간 223km, 7개의 시군을 지나온 순례자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소리길에 맡기며 푸르른 풍경 속으로 들어섭니다. 이 빵빠레가 엄청 잘 어울렸어요. 빵빠레 아이스크림이 스님이랑 뭔가 해. 빵빠레. 맞아, 우리 인생 빵빠레가 돼야 돼. 마지막은 멋진 연주가 돼야 돼. 길 위의 번뇌를 알알이 간직한 108염주를 꼭쥔 순례자들 눈앞에 두 번째 성지 법보종찰 해인사 산문이 펼쳐집니다. 이 순례를 통한 모든 이 정진의 내용을 이 사회와 국가의 이 모든 일반 사회에 다 휘양하셔서 국민들이 평안하시고 우리나라가 크게 태평해서 국운이 융창해서 마침내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통일된 우리나라가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치로 말하자면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바탕이 불보이고 거기에서 나온 지혜가 법보이고 그 바탕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승보입니다. 이번 삼보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이번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자리를 깨달라. 부처의 삶, 지혜의 삶, 도인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화엄경을 형성화한 해인도를 거친 순례자들에게 해인사는 장경각을 개방해 팔만대장경 판전을 칭견하는 가슴 뭉클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며 국력을 모았던 선조들의 불심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숱한 고비를 거쳐 오늘의 108순례단까지 환희심을 안겼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순례길에 오른 사부대중에게 법보의 상징 팔만대장경은 불자로서의 삶의 방식도 생각하게 합니다. 계속 이제 소리길을 걸어오면서 아 정말 이만한 계곡은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진짜 없겠구나. 너무 풍요로운 계곡에 빠졌고 해인사도 와서 이제 장경각 들어가서 또 스님들 배려로 직접 팔만대장경판을 또 그렇게 칭견하고 참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뻤고. 부처님의 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선조들처럼 오늘의 순례단도 대장경의 정신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결사의 발걸음은 이제 불보종찰 통도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